네, 여기는 다시 영덕 창포 해맞이공원입니다. 2011 대구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경기 덕계중학교와 서울 물레중학교의 왕주왕전 32강전 전반전 경기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전반전에 양팀 상당히 백중세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40분 내내 아주 팽팽한 경기력을 유지했던 양 팀이고요. 네. 한번 골문을 흔들어 본 적이 있는, 네. 네, 물레중학교였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뭐, 네, 옵사이드가 옵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죠. 선언되면서 골과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물레중학교의 전반전 중반 이후에 네. 그런 경기 주도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전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물레중학교도 그렇고, 뭐, 덕계중학교도 그렇고, 전반 초반 상당히 백중세의 공방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덕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동훈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매섭게 이어졌었고요. 신동훈의 활동폭이 상당히 넓었어요. 예, 물레중학교 중앙에서 슈팅 마지막에 자세가 무너지면서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김원호 선수가 세도에 들어가면서의 헤딩 슈팅 시도도 있었고요. 김원호의 제공권은 정말 위협적입니다. 아무래도 김원호 선수가 워낙에 신체 조직권이 네. 좋다 보니까요. 더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마크한테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김원호 선수의 헤딩 슛인데요.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슈팅한 것이 맞고 나온 볼. 세대에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김동현 선수가 슈팅을 해봤지만 업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골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물레중학교가 바람을 등지는 입장에서 약간의 유리한 경기를 펼쳐줬었죠. 네. 네. 그러면서 전반 후반 같은 경우는 물레중학교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해 나갔었지만 아쉽게도 양팀 모두 뭐 득점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양팀 모두 지금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양팀 모두 선수 교대를 통해서 후반전에 대한 맞이를 하고 있겠죠. 물레중학교는 23번 유현종 선수를 네.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또뭐 덕계중학교도 6번의 6번의 최연 최연 선수가 선수. 교체 투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물레중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후반전에는 양 팀이 또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이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전반전은 경기장은 바람을 등지고 싸웠지만은 후반전에는 바람을 안고 싸우게 될 텐데요. 바람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겠죠, 이제. 네. 지금 이번에도 뭐 덕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뭐 전반전에는 바람을 안고 싸웠지만 후반전에 바람을 등지고 약간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의 양상이 또 전반과는 약간은 상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양팀 선수들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스크럼을 짜고 파이팅을 한번 파이팅을 외치고 해주고 있는데요. 있고요. 네, 역시 이곳이 풍력발전소가 있는 곳인데 바람은 계속해서 세차게 네. 불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맑고 좋은데요. 자, 하늘도 푸른 하늘이 오랜만에 보이면서 상당히 청명한 날씨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구름이 약간 끼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바람이 좀 불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골키퍼가 킥을 할 때마다 뭐 공이 높게 뜨면은 제대로 공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로빙 볼 같은 경우에는 볼에 떨어지는 위치가 일정치가 않아지고요. 네. 이런 입장에서 바람을 안고 싼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물레중학교가 경험을 하게 되겠는데. 네, 말씀드리는 순간 심판 휘슬에 맞춰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는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 물레중학교입니다. 또, 이에 맞서는 경기 덕계중학교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덕계중학교의 성공으로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사이드에서 드로잉. 하지만 헤딩 차단. 길게 걷어낸 볼. 아, 윤철현. 윤철현.
등지지만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공 빼냅니다.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볼. 덕혜중학교 앞으로 길게 드로잉.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박준영 앞으로 드로잉. 이번에도 윤철현을 보고서 드로잉을 해줬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후반전에도 전반에 이어 바람은 세차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후반 초반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람이 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길게 드로잉. 하지만 수비가 먼저 빼냅니다. 사이드로 내주고요. 앞으로 길게 내준 볼. 김원호 공 잡는 순간 나갔어요. 공은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윤철현에게 패스. 자, 잘 돌아섰습니다. 윤철현. 윤철현 앞으로 연결해주고요. 신동훈. 신동훈. 돌아서서 앞으로 연결. 자, 올라갈까요? 아, 크로스. 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공이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최현이 잡아주고. 이번에 유정식의 크로스였는데요. 그 전에 뭐 윤철현과 신동훈, 유정식까지 연결되는 패스워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크로스까지는 좋았는데, 자, 문전에 쇄도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 골과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에서 덕계중학교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중 골키핑 좋고요.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수비 헤딩 김원호. 자, 김원호인데요. 왼쪽으로 내줬고요. 빠르게 왼쪽 오버래핑에 들어가지만 짧아요. 패스가 약간 짧습니다. 공 빼내는 덕계. 지금은 네. 압박이 상당히 좋았고요. 자연스럽게 뒷발로 볼만 걷어냈죠. 네, 방재민이 볼을 물고 나오는 순간 물레 선수들의 상당히 압박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드로인 윤철현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윤철현 키핑에 내고요.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다시 볼 빼냈는데요. 뒤로 연결. 그렇죠. 안쪽 크로스. 아, 박준영의 크로스 약간 짧았고요. 다시 공 잡고 나오는 물레. 김원호가 김영남에게 패스하는 것이 중간에 수비에게 도중 차단당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 앞으로 연결해줬고요. 하지만 공은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짧게 드로잉. 유현종 길게 올려준 볼. 아무래도 이 후반전에는 양팀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네. 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블랙덕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짧은 쇼패스 위주의 조직력 있는 플레이 요구되고요. 다시 한번 잘라 들어갔는데요. 돌파에 네, 들어가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안민호의 돌파.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준 볼. 네,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이문영 신동은 오르면 슛! 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신동훈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몰고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한번 날려봤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물레중학교에 선수 교체가 있는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7번에 김용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24번에 이기훈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24번에 이기훈 선수가 교체 네. 아웃되고 지금 7번에 김용준 선수가 교체 투입해 들어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물레중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길게 골킥. 역시 공이 뻗질 않는데요. 아, 너무 안 나가죠? 네, 지금 역시 바람의 영향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는 덕계.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자, 확실히 지금 물레중학교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어요. 네, 지금 후반 전반전과는 정반대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뛰어차면 안 돼요, 지금.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롱패스보다는 쇼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 블랙도 보세요. 쓰러질 것 같은. 거의 지금 뭐 각도가 네, 코너 블랙이 지금 네, 3,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유정식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 센터링 휘어져 들어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지금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네.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격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본래 공보다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렇죠. 네, 데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파워 조절, 패스의 패싱의 파워 조절 필요합니다. 재민 헤딩. 패싱이나 슈팅의 파워 조절 필요하고요. 네. 자, 한번 윤철현에게 연결되기 전에 김현중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헤딩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덕계중학교의 파울 선언됐습니다. 발밑에 주는 플레이 필요해요. 상대 진영에서 프리킥 찬스 잡은 물레중학교인데요. 역시 많은 선수들이 또 골문 근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이 김원호 선수가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최전방에서는 이제 김원호를 이용한 로빙 패스가 필요한데 네. 또 자기 진영이나 미필드에서는 자 저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뻗질 않죠. 네, 김원호 헤딩 연결. 김원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격 상황에서 김원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김원호 또 주변에 김원호 선수가 헤딩할 때 주변 선수들이 세도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네. 안쪽 크로스 오히려 휘어져 나옵니다. 자 크로스가 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나오죠. 네 안쪽에 패스 연결.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지금은 골문을 바라보고서 센터링을 올렸는데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휘어져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네, 물레 앞쪽으로 길게 연결. 아, 연결됐어요? 연결 좋은데요? 김원호? 김원호. 아, 다시 김원호. 김원호 왼쪽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뒤지지 않습니다. 골 키핑해 보지만 마지막에 골키퍼에게 뺏겨 말았습니다. 다시 김원호, 다시 물레중학교. 네, 돌파에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수비 도중 차단. 이번엔 덕계 역습. 자, 최현. 최현 후반전 교체 투구에 들어온 최현. 하지만 패스 미스. 앞으로 연결해 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지금 바람이 자, 너무 거세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앞으로 연결. 윤철현 자, 신동훈에게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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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신동훈 가운데 크로스. 하지만 또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슈팅까지 가지 않네요. 지금은 뭐 신동훈이 패스 크로스를 하기 전에 지금 물레중학교 수비 선수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수비를 잘 해줬고요. 앞으로 연결한다는 거 도중 차단 있어요. 단독 드리블 돌파. 하지만 안민호 선수 넘어졌지만 파울이 선언되진 네. 않았습니다. 김태인 감독은 지금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고 호통을 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패스 연결될 때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안민호 네. 선수에게 도중 차단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블레중학교 선수들 네, 이렇게 미드필더 진영에서 패스 미스가 나온다면 상당히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안 나가잖아요. 네, 나가질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측면 사이드 돌파. 아... 네, 이번 유정식이 돌파에 들어간 순간 물레중학교 파울까지 허용을 하고요. 이건희의 파울로 덕계중학교 프리킥 아... 선언됐습니다. 바람 때문일까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네. 전반전 때만큼 안 나오는데요. 킥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짜증이 나겠죠. 네. 이문영 선수 본인들의 의도대로 지금 볼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골문으로 크게 올려줄 것 같습니다. 자 센터링. 하지만 너무 길게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동훈 선수를 바라보고 한번 올려봤는데요. 공이 길게 양팀 선수들 모두 지금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가장 바람이 세차게 네.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두 경기가 열리는 중에 저희가 보내드린 두 경기가 열리는 중에 가장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지금 시간대거든요. 네. 패스가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유정식 수비에게 걸렸고요. 앞으로 김원을 바라보고서 길게 열어준 볼. 하지만 이문영이 먼저 걷어냅니다. 물레 드로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을 교체를 네, 교체하라는 조심의 사인이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뭐 바람에 공의 바람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압 이상의 네 볼이 네 경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 드로잉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는 덕계. 역시 지금 전반과는 정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 박준영 헤딩 앞 유정식. 다시 한번 유정식에게 연결됩니다. 사이드 돌파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차분하게 수비 잘 해냈습니다. 지금 양팀 후반전 1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0대0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길게 드로인 백헤딩. 하지만 그대로 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이번에는 덮게 중앙 드로인 앞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윤철현 크로스 자 셋컷볼 김현주 오른발 슛. 아 김현주 골포스트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저렇게 셋컷볼 싸움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 흘러나온 볼을 김현중 선수가 마음먹고 한번 오른발 슛으로 세차게 슈팅을 해봤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주 마음 먹고서 한번 네. 슛을 해봤는데요. 김현중이 잔뜩 노리고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김현중 헤딩. 자, 김원호가 저렇게 나와있으면 안 되는데. 김현중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아주 게임 조율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수비 시에는 상대의 공격을 애초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네. 예봉을 막아주면서 아주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사이드 연결 좋았고요. 하지만 김영남 쪽 크로스까지 해봤지만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원호 선수가 상대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면 김영남 선수는 약간은 작지만 네, 상대의 빠르죠. 통해서 상대의 네. 골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윤철현 잡기 전에 수비가 먼저 공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자 다시 세지고 있는 바람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뭐 방법이 집중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선수들 볼 처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방법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덕계의 코너킥인데요. 유정식이 센터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 크로스. 자,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슛! 헤딩 골! 서치 득점 올립니다. 김현중의 서치 득점. 김현중의 서치 골. 후반 14분. 자, 김현중이 헤딩 슛을 성공합니다. 드디어 서치골이 터집니다. 덕계 중학교. 등번호 10번. 김현중의 헤딩 골. 역시 주장의 역할을 해주는군요. 아 책임감 있는 플레이 칭찬을 해줬었는데 역시 골까지 마무리합니다. 방금 유정식의 코너킥 아주 잘 휘어져 들어왔고요. 돌아 들어가던 김현중의 헤딩슛. 유정식의 킥 자체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상대 멍코스로 킥 파워보다는 원래의 킥 파워보다는 길게 나갔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김현중이 보고서 잘 돌아 네, 들어갔어요. 불라중학교 수비수들이 예측을 못했고 혼자 뜨는 과정에서 김현중이 골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크게 돌아가면서 김현중의 헤딩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골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는 더욱 빨라질 거고요. 네 후반 14분 경기 덕계중학교 김현중의 헤딩 선취 득점으로 경기 덕계중학교가 서울 물레중학교에 1대0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발 맞고 나간 볼 김원호 이번에는 다시 물레중학교가 코너킥 찬스를 잡습니다. 네, 김원호가 세도를 했었죠. 네, 물레중학교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계중학교도 코너킥 상황에서 선취 득점을 올렸는데요. 상대가 코너킥으로 득점을 했다면 역시 물레 연희학교 등학교 역시 역시 코너킥 득점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하거든요. 얘기거든요. 김원호 선수 김원호가 있습니다. 네, 신체 조건이 좋고요. 한쪽 센터링. 하지만 펀칭. 수비 헤딩. 세컨볼스업 해줘야 돼요. 앞으로 연결한 볼.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공 잡습니다. 김교진. 하지만 세트피스에서 오히려 이더목 맞고 유리한 나간 볼. 입장은 사실 네, 물레중학교거든요.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 워낙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요. 1m 70이 넘는 선수들도 몇몇 있고. 네, 지금 뭐 신체 조건만 본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을 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다시 한번 사이드 돌파에 들어가는 물레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안쪽에 자, 좀 주변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움직임이 좀 네, 둔해졌어요. 지금 모두 서 있거든요. 네. 좀 수비하기가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좀더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센터링 올린 볼 수비 못 맞고 골라인 아웃되면서 물레중학교 다시 자, 코너킥 찬스 잡습니다. 코너킥. 다시 한번 좀 침착하게 코너킥 찬스 잘 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원호를 노려야겠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 세컨 볼을 노려볼 필요도 있고요. 네. 안쪽 연결 헤딩 헤딩. 그슛 하지만 골키퍼 선방. 막아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골라인이 지금 났네요. 골라인 들어가 너무 간단간단합니다. 골라인이 났어요. 결국은 동점골 터트리는 물레중학교입니다. 자, 결국에 내냅니다. 어떤 선수가 넣는지. 지금 물레중학교 지금 혼전 자, 중에 혼전 중에, 김용준 선수 같은데요. 그런가요? 혼전 중 상황이라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 헤딩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슈팅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코너킥 상황. 헤딩 연결. 이거는 수비 못 맞고 나왔고요. 자, 이것이 김현중 들어갔어요.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른발로 잘 네. 밀어 넣었습니다. 후반전 김용준의 동점골. 김영준, 결국 해냅니다. 교체 투입해 들어온 김용준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네. 역시. 자, 물레중학교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래도 네, 해내네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물레중학교 충분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물레중학교가 후반전 동점골을 만듭니다. 김원호랄지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세컨볼의 싸움에서 네. 지금 동점골을 뽑아냈거든요. 후반 17분 7번 김용준의 동점골. 결국은 1대1 다시 팽팽한 동점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물레중학교입니다. 자, 경기 재밌습니다, 이제. 네, 윤철현 안쪽으로 연결한 볼. 김현중에게 아, 연결되기 볼이 안 전에 수비가 나가요. 안 걷어냅니다. 나가요. 안쪽 크로스 연결해보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양팀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이 네, 나왔는데요. 재밌는 장면이죠. 네. 첫 번째는 덕계중학교가 14분에 김현중 선수의 헤딩골이 있었고요. 이에 맞서서 물레중학교 후반 17분 김용준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헤딩슛이 처음에는 수비수를 맞고 나왔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슈팅을 한 것이 아주 유효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집중한 것이 동점골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됐고요. 준영 안쪽 넣어준 볼. 그러나 또 이런 상황에서 어이없이 실점을 하게 된다면, 자, 그렇죠. 공 몰고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반대편 버려줘야 돼요. 들어준다는 것이 수비 못 너무 맞고 나온 밀집돼 볼. 있죠. 이번에는 덕계중학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벌려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좀더 빠른, 한 템포 빠른 패스가 필요했는데요. 네. 패스 템포가 늦어지면서 결국 상대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1대1이 결국 만들어졌고. 네. 더욱더 게임은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남은 시간은 약 20분가량 됩니다. 경합 중에 오른쪽을 열어주는 덕계. 박준영. 아, 수비 위치 선정 괜찮아요. 앞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렇죠. 유정식. 하지만 볼 뺏어낸 볼. 이문영. 길게 올려주는데요. 신동은.
하지만 수비가 잘 막아서면서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네. 뭐 양팀 이런 바람을 뚫고서도 멋진 득점을 한 골씩 올려줬습니다. 네. 경기 덕계중학교 그리고 서울 물레중학교 후반전 지금 21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1대1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길게 넣어준 볼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잘 잡습니다. 김대성 골키퍼 이번에 판단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신장도 좋은 골키퍼 1m80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역시 지금 안 나가죠. 골키퍼는 나가질 않고 있고요. 김원호 뒤로 연결한 볼 네, 이번에는 90볼. 안민호가 잡는 순간에 골을 넣었던 김용준의 파울로 덕계중학교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뭐 교체 투입에 들어온 김용준이 골을 넣었다는 것은 김태인 감독의 용병술이 아주 잘 유효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거예요 감독으로서는. 네. 이렇게 교체 본인이 교체해 넣은 투입해 넣은 선수가 골까지 넣어준다면 상당히 뭐 감독 입장에서는 뿌듯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앞으로 연결해준 볼 김원호 등지지만 수비가 먼저 빼냅니다. 안민호 앞으로 넣어준 볼 하지만 패스 미스. 다시 한번 김현중 잡습니다. 안민호 김현중 히팅 슛! 오 위험적이었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힘이 잔뜩 치는 슈팅이었는데 네, 김현중 오른발 슈팅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묵직하게 날아가다가 살짝 뜨고 말았네요. 양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자 물레중학교의 또 하나의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후반전 계속해서 경기는 속행되고 있습니다. 22번에 이준석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학년 선수고요. 네, 왼쪽 사이드 돌파해봤지만 수비가 잘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볼 경합 김현중 앞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김현중에게 이들 패스 좋았지만 마지막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 슈팅! 왼발 슛! 아 유정식의 왼발 슛 하지만 골포스트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김원호가 나오네요. 최전방에서 오늘 고군분투를 네. 해줬던 20번 김원호 선수가 나오고 22번에 이준석 선수가 교체 투입해 들어갑니다. 오늘 김원호 선수 전방에서 아주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김원호 선수 나오고 이준석 들어가면서 한번 후반전 골을 노리고 있는 물레중학교입니다. 자 김원호 잘해줬고요. 네. 헤딩. 아 지금은 핸드볼 파울. 네, 덕계중학교 5번 이문영의 핸들. 물레중학교 상대 진영에서 프리킥에 이어가겠는데요. 좀 약간 지금 바람이 약간 잦아들었는데 이럴 때를 이럴 때 노려야죠. 노려서 상대 골문 근처를 한번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자, 골문 근처에 올라가 있는데요. 강하게 하라는 지적인데요. 아깊게 깔아차 봤지만 이번에 약간 의미 없는 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 길게 연결한 볼. 연결되고요.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잘 잡습니다. 이번에 윤철현에게 연결될 뻔했는데요. 사실 수비 선수들은 마지막에 집중해서 골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렇죠. 흘리면 안 되죠. 수비 진영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네. 골키퍼 길게 연결한 볼. 오랜만에 하프라인을 넘어선 골킥이네요. 지금 바람이 약간 잦아들었기 때문에요. 네. 헤딩 연결. 헤딩 경합. 안민호. 높게 올려준 볼. 돌아서야죠. 계속해서 헤딩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연 앞으로 연결. 아 이번에는 신동훈을 보고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이준석 교체 투표에 들어온 이준석 오른쪽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 좋은데요.
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 아, 이번에는 이준석이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김현중의 파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고. 아, 김현중이 아니라 이 안민호 선수의 네, 파울이 선언된 것 같군요. 선수의 파울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 찬스 잡는 서울 물레중학교입니다. 자, 어떤 모습의 공격이 나올지. 이번에는 이준석이 돌파에 들어간 순간 안민호 선수가 무리해서 수비를 하다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위치 선정을 해놨거든요. 어깨를 먼저 집어넣고. 네. 왼발로 직접 슈팅을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왼발 위치. 네, 이건희 선수가 이건희의 직접 왼발. 왼발로 슈팅을 노리고 있습니다. 몇 차례 슈팅을 좋은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바람도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거의 불지 않고 있고요. 아, 괜찮아요. 지금 바람 위치도 괜찮고. 네. 시점이 괜찮습니다. 감아서 찬다면 아주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주변 선수들도 맞고 나온 볼 리바운드 대응 볼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럼요. 볼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벽은 아주 촘촘하게 서 있는데요. 심판이 약간의 지금 수비벽에 대한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에서도 집중하라는 지시가 들어가고.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잡은 서울 물레중학교인데요. 네, 이건희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슛! 벽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이건희. 하지만 수비가 공 빼냅니다. 역습! 가운데로 연결한 볼. 김현중을 바라봤지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범 길게 올려준 볼 김현중 헤딩 전방에 패스 아하. 하지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반짝. 길게 아하. 걷어낸 볼 왼쪽 사이드로 가는데요. 김현중 볼 잘 빼냈고요. 아, 리터 패스를 한다는 아. 것이 지금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안민호가 공 빼냅니다. 자, 안민호. 안민호. 잘 돌아섰고요. 뒤에 박준영에게. 박준영, 안쪽 크로스. 헤딩 연결. 되나요? 되나요? 아, 지금 아... 공은 그대로 흘러서 네.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가 뻔히 볼을 지켜보다가. 네, 두 선수 모두 공을 잡지 네. 못하고 그대로 김대승 골키퍼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자, 물레중학교가 또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10번의 이성훈 선수. 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득점을 노려보고서 선수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신동훈에게! 하지만 골키퍼가 잘 나와서 공을 잡습니다. 수비와 골키퍼가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죠. 왼쪽 이건희. 앞을 길게 열어준 볼. 잡아주고. 연결되는데요? 오바이 슛! 골! 김동현! 역전골 성공하는 물레중학교! 자, 골이 맞, 네, 골 성공 네, 맞고요. 골 성공 맞고요. 네. 김동현 역전골 성공합니다. 자, 김동현의 역전골! 지금은 아주 패스가. 호키아 슈팅이었어요. 패스가 잘 연결이 됐고요. 김동현이 잘, 수비수들을 잘 따돌리고 돌파에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그대로 깨끗하게 골문을 뚫습니다. 자, 선수 교체 있죠? 있죠? 유현종 선수 나오고요. 네, 23번 교체 투입에 들어갔던 유현종 선수가 네. 나오고 다시 한번 10번의 이성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9번의 김동현. 아, 김동현 선수 정말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거 바람을 약간은 후반전에 안고 싸우는 물레중학교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약간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전골까지 뽑아내네요. 역전골까지 뽑아내면서 자, 대단한 저력입니다. 시작하는 물레중학교입니다. 김현중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레중학교 저력 대단합니다. 네, 물레중학교 사실 아까 선취 득점을 허용할 때만 해도 약간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요. 작년에 16강까지 진출해서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졌거든요. 네, 지난 대회에서는 16강에서 대구 대륜중학교에 네. 승부차기로 패배를 하고 아쉽게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16강의 꿈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16강뿐만 아니라 8강, 네. 4강까지 노려보겠다는 김태인 감독의 각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 차단!
높게 차올린 볼. 뒤에서 박준영 공 잡습니다. 하지만 물려중학교 다시 공 빼내고 나오는데요. 앞으로 길게 연결 좋습니다. 연결됐는데요. 아, 이준석 안쪽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 발 맞고 공은 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해봤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후반전 벌써 지금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 물레중학교가 경기 덕계중학교의 2대1로 앞선 상태로 경기가 속행되고 있습니다. 자, 역전골 이후에 분위기를 잡았죠, 물레중학교가. 네, 후반 14분 김현중 선수가 선취 득점을 올렸지만 후반 17분 김용준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29분 김동현의 역전골로 2대1로 물레중학교가 덕계중학교에 앞서고 있습니다. 자, 덕계중학교도 허탈할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네. 8, 9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드로인이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사이드에서 수비 선수들이 에워쌉니다. 자,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골 빼냈고요. 뒤로 연결. 앞에서 공격수의 골 체킹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레 드로인. 물레중학교 선수들 역전골까지 터뜨리면서 상당히 사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희. 연결.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드로잉 공격. 자, 상대적으로 바빠졌어요. 물레중학교.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벽의 상대 사이드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서고 있는 상태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네, 안민호 길게 연결한 그렇죠. 볼. 빨리 가야 돼요. 김현중 선수가 지금 후반전 최전방에 나와서 공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공격수거든요. 네. 김현중 선수. 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공격이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까 약간은 바람이 잦아드는 상태에서 이 김동현 선수가 자, 아주 멋진 호쾌한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좋은 슈팅으로 역전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골키 길게 연결해봤고요. 안민호 앞에 김현중에게. 김현중 자, 오른쪽 돌파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어깨 먼저 넣었어요. 좁고 스파 접고 들어가지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열어줬지만 윤철현 공 빼냅니다. 윤철현 안쪽에 신동훈에게. 신동훈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고요. 앞에 김현중을 바라보고 연결해줬지만 패스 미스.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집중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덕계중학교 선수들은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다고 좀 허둥지둥 되지 말고 좀 더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경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안 돼요. 안쪽 드로잉. 서두르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네. 박준영. 앞으로 연결해봤지만 볼 트래핑이 약간 길었습니다. 네. 유정식 저런 컨트롤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야 돼요. 김현중 잘 돌아서고요. 다시 한번 자. 유정식 이번에는 유정식에게 연결된 순간 파울 섰는 댐서 자 좋은 위치 프리킥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잡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김현중이 직접 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자, 유리한 입장을 10분 활용을 해야죠. 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짧은 볼 수비가 먼저 다시 걷어냅니다. 색깔 볼 김현중. 이번엔 수비가 걷어내는 순간에 박준영의 파울이 서는 됐습니다. 네. 자, 수비가 걷어낼 때 박준영의 발이 약간 높았죠? 네. 바쁜 와중에 파울까지 하나 선언이 되고. 네. 지금 덕계중 이준원 감독. 자, 이준원 감독 적극적으로 하라. 사실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골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할 거거든요. 네. 한번 왼쪽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볼 경합. 하지만 수비가 공 빼냈고요. 네, 이번에는 맹종원 선수의 파울 서는 됩니다. 네. 하, 아쉽죠. 어떻게 좀 학교는 네, 지금 아직 그래도 뭐 정규 시간 5분 가량 남아 있고요. 추가 시간까지 하면 6, 7분 가량 남아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득점 찬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도 한 1, 2분 정도 주어질 것 같거든요. 네.
뭐 골도 후반전에 세 골이나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골이 들어간 시간과 뭐 그런 시간 다 포함하면 한 1, 2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맹종은 달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길게 골킥. 네, 이번에는 자. 이건희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덕계중학교 프리킥 찬스 잡습니다. 하나씩 볼 처리에 신중해야 돼요. 또 지금 많은 선수들이 상대 골문 근처로 달려 나가고 있는데요. 골문 근처로 직접 올려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재 지금은 이문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는데요. 지고 있는 아주 팀일수록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단순한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네. 네, 돌파에 자, 들어갑니다. 멋진 볼 컨트롤. 하지만 안민호가 공을 잘 빼냈고요. 이문영 골키핑하는 순간 덕계중의 드로인 박준영 앞으로 김현중에게 김현중 안으로 패스 주었고요. 유정식 아 신동현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수비 못 맞고 그대로 다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골키퍼 사이드로 연결해 주는데요. 김현중 볼잘 빼냈습니다. 아, 패스 아, 미스. 패스. 네, 이번에는 김용준의 파울. 네. 한번 물려주마크로서도 방재민 앞으로 미드필드에서 밀어줍니다. 쓸데없는 파울은 내지 말아야 돼요. 김현중. 상대에게 세트피스를 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네, 김현중 돌아섰고요. 앞으로 파울 넘어졌지만 아니고요.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로빙 볼이 떠 있는 상태에서 김기범의 파울로 물레중학교 프리킥 이어지겠습니다. 자, 물레중학교.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드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준석을 보고 한번 길게 밀어 네. 넣어줘 봤지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조금 더 영리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로 볼을 좀 네. 돌려주는 그러한 플레이 스타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길게 골킥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결 헤딩 경합 백헤딩. 다시 자, 한번 돌아서죠. 그렇죠. 유정식이 자, 미드필더들이 올라와줘야 돼요. 안민호 물라중학교는. 박준영 김현중 김현중 반대로 몰고 들어갔는데요. 안쪽 연결 좋았고요. 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길었고요. 아쉽습니다. 덕계중학교. 지금 물레중학교 입장에선 중앙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주령 공략해 들어가기 감독.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파울이 아니냐는 항의. 안쪽에 최연에게. 하지만 이번에는 최연에게 연결되는 순간 파울 선언되면서 덕계중학교 프리킥 찬스 잡았습니다. 정규 시간 지금 39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아쉬운 시간만 네, 흘러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덕계중학교. 때문에 이런 기회 한번한 번을 아주 집중해서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주어질 것 같은 가운데 한 3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문영. 지금 집중해서 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안쪽. 덕계중학교에게 3분이 주어지고 컨트롤링. 있는데, 헤딩! 자.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문영의 크로스에 이은 헤딩까지 잘 연결이 됐지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옵사이드죠. 네, 길게 연결하는 네. 순간 심판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뭐 덕계중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비 쪽에서 공을 잡으면 상대 골문 향해서 크게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물레중학교 다 내려가 있어요. 센터링 수비 헤딩. 역습. 아하. 이번에는 이준석이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기범 앞으로 연결. 올라 올려야죠. 유정식 센터링. 코너킥. 하지만 수비 몸에 맞으면서 코너킥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시간이 약 2분가량 네, 주어지는데요. 2분이 주어지네요. 네, 정규 시간은 40분이 모두 끝났고, 이제 추가 시간 2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덕계중학교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코너킥 기회인데요.
유정식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 센터링. 자, 골 떨어졌고요.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바로 가야죠. 슛. 아하. 못 맞고 나온볼. 다시 한번 오른쪽에 유정식에게. 안쪽 올려줘야죠. 올려야 돼요. 네, 이번에도 약간 시간이 지연됩니다. 안민호 유정식에게. 수비가 공 잘 빼냈고요. 길게 걷어낸 볼. 다시 유정식. 박준영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물레주학교로서는 파울 범하면 안 되고요. 네. 자, 이거는 박준영 선수가 불리한 파울을 했습니다. 네. 박준영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아무리 치고 있어도 저런 태클은. 네, 지금 이렇게 파울을 범하면 그만큼 시간이 또 흘러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절의 타임이거든요. 네. 지금. 정규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추가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약 30초가 남은 것 같은데. 글쎄요. 덕혜중학교 아쉬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길게 넣어준 볼. 헤딩. 다시 한번 공 빼냅니다. 방재민. 자,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돌아서야죠. 방재민.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방재민. 안쪽 패스 연결.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수비가 걷어낸 볼. 방재민의 발 맞고 골라인 아웃되면서 물레중학교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10여 초 남았는데 물레중학교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 16강에 올라가면서 지난 대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내신 8강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주어지기 직전입니다. 덕계중학교 입장에서는 천여 출전한 왕조왕전인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심판 피스를 올리면서 경기 덕계중학교와 서울 물레중학교의 왕조왕전 32강전. 서울 물레중학교가 경기 덕계중학교의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역전승이고 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네, 물레중학교인데요. 사실은 경기 덕계중학교가 후반 14분 김현중의 선취 헤딩 득점으로 네. 선취골을 올리면서 오늘 뭐 유리한 경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빠른 시간 안에 후반 17분 3분 만에 김용준 선수의 동점골이 아주 유효했습니다. 그 골이 컸어요. 네, 동점골 넣어주면서 네. 흐름이 덕계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고요. 네. 또 후반 29분에 김동현 선수가 아주 멋진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는 서울 물레중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가 오늘 경기 덕계중학교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지난 대회 이어서 올해도 왕조왕전 16강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전통의 강호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를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또다시 16강전을 치르게 되겠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이곳과 약간 떨어진 강구 구장에서 네. 16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레중학교 김태인 감독이 이번 대회 출사표로 지난 대회에서는 16강에 패한 그러한 아쉬움을 이번엔 8강, 4강 이상을 노려보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겠다고 그런 출사표를 내밀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막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16강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럼 결국은 서울 물레중학교가 경기 덕계중학교의 2대1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영민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인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